결승선 너에게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힘이 나나요? 네! 저의 힘을 다 드렸어요. 저 퇴장할까요? 아, 제가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여름보다 여러분들의 여름이 조금 더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나는 휴가를 다녀왔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혹시 그러면 휴가를 준비 중입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왜 이래요 슬프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혹시 정말 현생이 바빠서 나는 휴가로 다음을 미뤘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아, 좋아요. 네. 아,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요. 요새 드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SNS를 이렇게 막 보다 보면요. 한두 번씩 이렇게 휴가를 막 떠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아, 그런 게시물들이 이렇게 막 채워지는 걸 보면, 아,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들 여행가서 이렇게 막 프사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이 막 바뀌어 있고, 막, 너무 부럽겠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간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이렇게 진전이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열심히 일하는데 진전 없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휴가 갈 틈은 안 보이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 힌 콘서트 다녀왔어 할 수 있게, 나 힐링 잔뜩 받고 왔어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어깨를 제가 살려드리면 어떨까. 오늘 이렇게 귀한 휴가철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귀한 발걸음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보내는 시간만큼은, 와, 정말 나, 와, 다 쉬었다 하실 정도로 제가 진짜 열심히 불태워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오늘 이 시간 아주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놀다 보니 1부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심지어 어제 공연을 한 사람으로서, 와, 진짜 공연 시간 너무 빠르게 간다라는, 와, 어제도 그걸 느꼈는데 오늘도 정말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부의 마지막 곡 블루버드가 끝나면 스페셜한 게스트가 올라오실 거예요. 살짝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전 매력 보이스의 싱어송라이터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음색 깡패지수 100점, 힐링지수 1000점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힐링지수가 1000점인 만큼 이름도 너무너무 힐링이에요. 힐링 그 자체. 공원 가수님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건요, 이분이 아직 데뷔를 안 하셨어요. 이 반응이 아닌데? 와, 해야 되는데. 네, 아직 데뷔를 안 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떨리실 것 같고 너무너무 설레이실 것 같은데, 오늘 게스트님께서 어떤 노래로 어떤 시간을 채워주실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너무 제가 감사한 분으로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올 가을에 데뷔한다고 하니까요, 공원 가수님 잊지 마시고, 네, 가을까지 기다려주셨다가 여러분 가을에서도 힐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촬영 가능하고요. 1부 마지막 무대 이어서 게스트분들의 무대까지 쭉 촬영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위로로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손에 쥔
사라진 것처럼 해 보인다도 다시 가 빛을 내고 있잖아. 찍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렇다면 빨리 말 바꾸기 전에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포즈를 어떤 포즈를 할까요? 하트? V? 어, 막 커플들은 막 서로 하트하고 나랑 찍자고 나랑 하트 할까요? 네! 좋아요. 오케이. 옆에 모르는 분들이 계셔도 사이좋게 하트 하시는 걸로. 자, 하트로 가겠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혹시 뭐 저 변한 거 없나요?
너무 뻔한 걸 물어봤죠? 그냥 소개하면 되는 걸. 제가 정말 너무 뜻깊은 그런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 글귀를 보시면 이렇게 뒤에 글귀 있나요? 네. 네, 글귀가 I will always sing for you to give five things 이라는 글귀인데 저의 어쩌면 다짐, 가수로서의 다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네, 흰 것만을 건넬게 라는 그런 다짐이 담겨있는 글귀입니다. 이렇게 보면 막 별자리처럼 뭔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흰과 회원을 네, 또 그려낸 디자인이고요. 뭔가 이렇게 제 이름도 들어가 있고 제 이름의 뜻도 들어가 있는 티셔츠라 굉장히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입고 잘 예정입니다. 아 정말 하객 콘서트를 하면서 정말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도 얻어가고요.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다가올 하기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또 가족처럼 늘 제 옆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다음 여름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어떤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노래, 선한 노래, 영향력 있는 노래로 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또 다른 하계, 또 다른 여름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가수 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